쉬는 날이죠.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? 오빠, 삼돌이 소식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잘 있겠지 뭐. 저 이거 한 번만 태워주세요. 네? 딱 한 번만요. 위험해 이거. 그리고 난 여자 안 태워. 아, 딱 한 번만 태워주세요. 네? 아, 꼭 한 번 타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. 요만큼만 태워주세요. 네? 못 쳤냐? 어? 어, 아니야. 왜?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요? 태워드리죠. 자, 우선 이거부터 반드시 꼭 써야 해요. 에이, 답답해도 써요. 가만히 있어요. 내가 해줄게. 자, 잠깐만요. 이렇게. 이렇게. 야, 역시 미인은 바가지를 씌워놔도 이쁘네요. 자, 일로 타요. 에이, 빨리요, 빨리 타. 자, 자, 다 잡아줄게요. 야, 꽉 잡아요. 안 그럼 떨어져요. 내가 오토바이 타고 싶어 정신 나간 애로 보여요? 말했잖아. 난 여자 안 태운다고. 무슨 컴플렉스 있어요, 여자한테? 왜 친해지려고 그러다 갑자기 또 변해요? 나요. 그쪽한테 관심 있는데 어떡할까요? 솔직하게 말해줘요. 난 너한테 관심 없어. 왜요? 나는 여자들하고 노닥거릴 시간 없어. 되게 잘난 척 하시네.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혹시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? 나한테 관심 없단 남자한테 억지로 빌붙은 마음은 없어요. 그러니까 안심하세요. 그런데 충고 한마디 할까요?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남들도 나를 좋아해줘요. 되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? 달팽이 같아요. 요만한 껍질 속에 혼자 꽁꽁 어두운 데 숨어 사는 달팽이요.